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정말 특별한 매물을 가져왔는데요. 여기는 인천 만수동에 위치한 총 1개동 35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원래는 35세대 전부 다 통매로 이제 넘길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9천만 원 가량 할인을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양가 2억대 그리고 계약금 500만원만 준비하시면은 나머지는 전액 대출 가능하니까 실입주금이 없어서 고민하셨던 분들 아니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고민하셨던 분들 여기 현장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현장은 지금 어제 막 재오픈을 했는데 벌써 5세대나 나갔습니다. 선착순 고층 먼저 동일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고요. 아래 제목 누르시면은 더보기란에 자세한 사항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랑 현관부터 빠르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층 모델하우스에 올라와 있고요. 현관 모습부터 저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신발장 키 큰 장 세 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 이런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안으로 들어서면 아파트 4베이 구조처럼 이렇게 구조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쭉 복도 따라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오는데요. 거실 폭 약 3.8m입니다. 27평 사용하는 신축 건물치고 거실 폭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여기 뷰도 정말 좋습니다. 앞에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동강거리가 너무나도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 좌측으로 좀만 돌리면은 이렇게 뻥 뚫린 뷰 평생 감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뷰 정말 좋고요. 오늘 날씨가 흐린 점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소파 자리 보이실 텐데 여기다 TV 설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소파를 두신다면 4인용 이상의 소파 지금처럼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요. TV 아트월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70인치, 80인치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천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곳곳에 이런 전열 교환기, 공기순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방 모습 보실 텐데 주방은 D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쪽에 4인용 식탁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에 이런 냉장고 자리도 딱 키친핏으로 넣을 수 있게끔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D자형 주방답게 수납 공간도 너무나 여유롭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3구 쿡탑에 대형 싱크볼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큰 환기창이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바람 불고 시원하고 환기도 잘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아일랜드 밑쪽으로도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주방 옆 다용도실인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조 주방처럼 사용하셔도 될 만큼 환기창도 크게 시공되어 있고요. 한쪽에 수도 전기 나와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앞쪽에 빨래 건조대 지금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안쪽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안방도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침대 하나 배치되어 있지만 공간이 남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바닥에 점선 보이시나요? 점선 따라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하시면은 딱 알맞은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룸 별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안쪽에 이런 여유 공간에 D자형으로 시스템 옷장 둘러서 드레스룸 꾸미셔도 됩니다. 좌측에 이렇게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부 욕실 샤워 공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으로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면대 선반도 이렇게 있으니까 세면용품 올려두기에도 편할 것 같고요. 부부 욕실 치고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안방에 환기창이 아래로 길게 나와 있어서 채광도 정말 좋고요. 네, 이제 공용 공간 다시 지나서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거울 수납장으로 수납 공간도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은 메인 욕실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에도 이렇게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가 모두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침대, 책상뿐만 아니라 붙박이 장까지 가구 3종 세트
다 두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있는 방 보실 텐데 현관 앞쪽에 이런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하프장 같은 거 설치하셔서 수납 공간 늘려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방입니다. 에어컨 총 4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침대, 책상, 장롱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가구 3종 세트 다 두실 수가 있는 마지막 방이었고요. 오늘 여기 현장 정말 놓치기 아까운 현장입니다. 분양가 전 세대에 다 동일하게 2억대로 맞춰 두었고요. 높은 층부터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대출 나오고 계약금 단돈 500만원만 있으시면 되고요. 부족하시면은 부족하신 대로 전화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